안녕하십니까. 공연예술본부장 송시경입니다. 예술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연극음악 무용 전통 장르를 포함한 공연예술 창작 산실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공연예술 창작 산실 사업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예술 생태계가 어렵고 또 변화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공연계가 버텨내고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공연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속히 지원 사업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문예기금 지원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금년 1월 초부터 국가재정법 등 짜여진 틀 속에서 추진돼 왔고, 한편 코로나19 상황도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어서 아주 혁신적인 사업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창작의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러한 기조 하에 최대한 할수 있는 현장 요구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사항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역 방침을 준수하며 지원 사업을 운영하되, 사업의 운영 방식은 변경은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보조금 집행 정산은 조건을 완화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심의 방식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둘째, 코로나19로 공연 기회가 적은 등 작품 발표에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보다 많은 단체가 버티면서 본격 행보인 공연을 준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제작 준비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창작 실험 활동 지원의 경우 3억에서 6억으로, 대본 공모도 3억에서 4억으로, 올해의 신작 연극, 무용, 전통예술 분야의 쇼케이스 지원금도 기존 1,500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셋째, 공연 장소를 극장만이 아닌 극장 외 실외 장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넷째, 공연예술 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은 개인 비평 활동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 범주를 확장하며, 창작 실험 활동 지원은 기획 단계와 초기 구현 단계로 구분 지원하여 효율화합니다. 다섯째, 창작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소위 고 박송희 양 조치로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보조금에서 쓸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 돌봄 비용도 사업에 따라 편성하여 쓸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장르, 단체별 균형 지원과 창작 지원 사업 간 중복성을 걷어내기 위해 신청 대상을 일부 조정합니다. 다원예술 분야 지원 사업인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지원 사업을 내년 신규 추진함에 따라, 창작 실험 활동 지원 사업은 기초 공연예술 장르 중심의 창작 활동 지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과 공연예술 창작 산실 사업은 사업 내용이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라 중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선정 단체는 내년 공연예술 창작 산실 사업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공연예술 창작 산실 내 사업들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흔히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발굴 사전 제작 준비 단계부터 신작에 대한 초연 지원, 재공연 지원, 비평 확산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발굴 사전 제작 준비 단계에는 창작 실험 활동 지원, 대본 공모, 창작 오페라 발굴 지원이 해당됩니다. 기존 완성된 결과물 형태가 아닌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가능성 있는 미발표 콘텐츠 발굴, 초기 작업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초연 제작 단계는 예술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는 창작 산실의 핵심인 올레 신작 사업이 있습니다. 장르별 쇼케이스를 통과한 작품은 본 공연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우수 창작 공연이 사장되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레파토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공연을 지원합니다. 창작 산실을 통해 배출된 작품과 다른 제작 경로를 통해 초연 이상 공연된 작품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평 확산 단계입니다. 공연예술계 전반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비평 지원 사업을 통해 담론 형성, 비평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통 가능성과 수요가 많은 창작 뮤지컬은 해외 진출을 위한 유통 지원합니다. 또한 공연예술 창작 산실의 우수 작품이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관객 개발과 전방위적 홍보를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레의 신작입니다. 올레의 신작은 연극, 무용, 전통예술 및 창작 뮤지컬 분야에서 처음 선보이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지원인 창작 산실의 대표 사업입니다. 예술위가 공연장 선정, 그리고 공연 일정 운영, 그리고 통합 홍보도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작은 정식으로 공연되지 않은 초연 작품을 말하는데요. 워크숍, 무료 낭독 공연, 쇼케이스처럼 정식 공연이 아닌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이행한 작품은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영화나 번역 희곡 등 문학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각색한 신작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번역극, 전통 예술 원형의 단순 재현 혹은 일부 차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심의는 세 차례 합니다. 1차는 서류 심의, 2차는 PT 및 인터뷰 심의이며 통과하면 쇼케이스 준비금으로 2천에서 2,500만 원을 받습니다. 3차는 쇼케이스 심의로 내년 3월부터 5월 중 추진하고 무용과 전통예술 분야는 실연으로 연극과 창작 뮤지컬 분야는 낭독으로 진행합니다. 선정되면 6천에서 2억 원을 지원받아 본공연을 수행합니다. 올레의 신작은 심의 시 수월성을 중점으로 봅니다. 올레 동일한 심의위원이 1차부터 3차까지 심의를 하고요. 명단은 심의 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올해의 레파토리 사업입니다. 올해의 레파토리는 연극, 무용, 전통예술 및 창작 뮤지컬 분야에서 기 발표된 작품 중 우수작을 재공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때문에 초연 이상의 정식 공연을 반드시 했던 작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복의 재공연보다는 성장하는 재공연에 업그레이드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보다 많은 관객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입니다. 선정이 되면 장르별로 또 극장 규모에 따라 정해진 회차 이상을 공연해야 하고 이번에는 소극장 규모 이상의 극장이 아닌 실내 또는 야외 공연도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이 경우에는 대극장 공연으로 간주합니다. 장르별로 지원금 규모와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의 차이가 있고요. 심의 시 가중치 등 상세 내용은 설명 자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연주 지원입니다. 지속연주 지원은 사업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재연지원 사업으로서
음악 분야의 올해의 레파토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 양악 분야의 민간 공립예술단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작곡가의 그 관현악이나 실내악 편성의 창작품 및 창작 합창곡을 재현하는 연주나 음반 제작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연예술 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은 공연예술 분야 비평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와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비평 전문 매체 지원, 비평 연구 및 학술 행사 지원, 개인 비평 활동 지원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존 디지털 매체 지원과 전문지 발간 지원을 비평 전문 매체 지원 유형으로 통합했고요. 개인 비평가 지원 유형을 신설해서 개인 비평가의 진입 장벽을 완화했습니다. 비평 전문 매체 지원, 비평 연구 및 학술 행사 지원 유형은 최대 2천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내년 신설된 개인 비평 활동 지원 유형은 1인당 2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향후 실적 보고서를 통해 3회 이상의 기고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비평 활동 지원 선정자는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단체로부터 원고료를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1차 서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실효성을 고려해서 1차 서류 심의로 간소화합니다. 지금까지가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정시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별도 공모와 공모가 없는 사업들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작실험활동 지원입니다. 올해의 신작과 올해의 레파토리가 완성된 공연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 창작실험활동 지원은 공연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 중 사전 제작 준비 단계를 중점 지원합니다. 향후 신작, 레파토리 등 후속 개발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사업입니다. 단체와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22년 2월에 진행 예정인 공개 발표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21년부터 공연 기획 단계와 공연 초기 구현 단계로 지원 유형을 분리하여 체계화했고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간 다원예술 분야도 동사업에 포함 지원해서 혼재되어 왔었는데요. 내년에 다원예술 분야 지원사업인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지원사업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원 분야는 여기에 신청해 주십시오. 본 사업에서는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뮤지컬 분야인 기초공연예술 장르에 해당자나 단체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년 2월에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본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대본 공모 사업은 연극과 창작 뮤지컬 장르가 해당이 되고요. 미발표 창작극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였지만 21년부터는 상금 형태로 전환하여 창작자분들의 행정 업무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연극은 작가 한 명에게 최대 3천만 원을, 뮤지컬은 작가와 작곡가 두 명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 조건은 올해의 신작이나 올해의 레파토리에서 했던 조건에 비해서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번역극은 물론
올해 신작이 허용을 하는 각색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형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완전히 재창작한 작품은 허용이 되는데 인물 구성과 시놉이 원작과 동일하면은 재창작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극과 뮤지컬 두 개의 장르 중 한 장르에만 신청할 수 있고요. 동일 장르에는 복수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대본 심의는 긴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어 장장 3개월에 걸쳐가지고 예심과 본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창작 산실 사업 중에서 가장 늦게 결과를 발표합니다. 엄중한 심의를 위해 기다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장르 모두 블라인드 심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외한 대본과 악보에 창작자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창작자 정보가 명기되어 있으면 결격으로 처리를 하니 이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내년 2월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작 오페라 발굴 지원입니다. 창작 오페라 발굴 지원은 작곡가와 극작가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작곡가 1인과 극작가 1인이 팀을 구성해서 지원합니다. 공연하지 않은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팀당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올레의 신작 창작 오페라로 연기가 되는데요. 선정이 되면 21년 하반기 중에 오페라단과 매칭하여야 하고요. 22년 상반기에 신작 쇼케이스를 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요. 최종 선정이 되면은 본공연 제작 소요 경비 약 한 최대 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 2월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작 뮤지컬 해외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창작 뮤지컬 해외 유통 지원 사업은 국내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초기 준비 과정부터 유통 및 상영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 작품 중에 해외 공연,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공연 단체나 제작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서 진출 준비 과정과 진출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상대 국가 오프라인 공연이 만약 어렵다면은 비대면 콘텐츠 또는 대안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조정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 그러니까 21년 3월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의 신작 창작 오페라 지원 사업입니다. 창작 오페라 올해의 신작은 1차 년도 창작 오페라 발굴 지원을 통해 발굴된 그 작품을 2차 년도에 쇼케이스를 통해 선발하여 본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장르의 특성상 창작의 기간이 길고 예산상의 한계도 있어서 2개년 사이클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차 년도에 5개의 작품이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모는 없습니다. 다음은 오작교 프로젝트입니다. 오작교 프로젝트는 음악 분야의 올해의 신작 사업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작곡가를 연결하는 다리, 오작교로 사업 명칭을 정한 것처럼 작곡가의 창작곡 실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챔버나 윈드를 포함한 오케스트라와의 교류 협업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2인을 전속 작곡가로 유착한 공립 민간 오케스트라에 창작곡 발표 연주회를 지원합니다. 다만 신진 작곡가 육성을 위해서 작곡가 2인 중에 1인은 반드시 만 45세 이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개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년 이미 선정된 단체가 평가를 거쳐 21년까지 사업을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공모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서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도 아르코 청년 예술과 지원 사업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연예술 부분의 아르코 청년예술과 지원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과 예술현장으로의 안정적 진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만 39세 이하의 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아야 하고요. 최근 5년 이내에 두 편 이상의 공연 참여 활동 실적이 있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세 편이었으나 두 편으로 활동 실적 자격을 완화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 예술가는 심의에서 우대합니다. 21년도에는 전통예술 분야를 공연예술 분야로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작품 발표 준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창작 준비 유형은 최대 1,000만 원,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창작 발표 유형은 본공연 1회 이상의 의무가 있으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별도 공모로 내년 1월 진행 예정입니다. 추가로 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 등은 예술위 홈페이지를 통해 계략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모가 진행되는 21년 1월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은 3개년 지원으로서 19년 선정단체가 21년도까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연속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이 책정되는 사업이어서 마찬가지로 올해 공모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별도 설명 자료에 적시된 예술이 사업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버티며 회복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가 여러분의 지원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